멤버 펑션. 역시나 또 다 지울 겁니다. 또 그럼에 플레이어가 나오고. 얘 공격력 가졌다. HP 가졌다. 이젠 자연스럽게 선언이. 제가 빨리 치우는 이유는 뭘까요? 이 개념을 명확히 이해하고 있고 내가 얘 왜 쳐야 되는지를 알고 있으니까. 쉴 틈이 없죠. 플레이어 그런데 요것만으로 부족해. 명사만으로 부족해. 개념적으로 본다면. 자 이건 공격력이에요. 체력이에요. 그걸로 뭘 할 건데. 라는 건 결국 행동으로 나타나게 돼요. 행동으로 표현하게 돼요. 말을 한다면. 자, 여러분들 게임 뭔지 아시죠? RPG 게임에서 플레이어가 하는 행동이라고 말할 만한 것들이 있지 않나요? 네, 하나씩 말해볼게요. 아니다. 아, 행동에 대해서 한번 말해보세요. 행동. 예? 예, 움직인다. 저분 너무 꿀 빨았죠? 제일 쉬운 거 말했잖아. 아니, 저는 다른 사람. 공격한다. 네. 뭐 있죠? 어, 대화한다. 사실, 이것들 다 앞에 좀 있죠? 좀 더 항상 세세하게 생각하는 그 개념을 가지라고. 몬스터를 공격한다. 뭐 이런 식이죠? 대부분. 또 한 가지만 더 해봅시다. 없나요? 네. 나라고 하면 이것들을 표현하는 게 뭐야? 함수라고 합니다. 일단은 선언은 이렇게 해요. 가장 굉장히 다양한 방법으로 함수를 선언할 수 있지만 오늘은 이것도 당연히 함수 EX 그러니까 이렇게 될 거예요. 멤버 펑션 EX EX01 EX03 이러면서 하지만 가장 기본적인 여러분들한테 개념을 설명하기 위한 거예요. 이것도 여러분들이 가장 힘든 게 뭐겠어요? 게임 만들 때 난 뭘 해야 되는가잖아. 문법이야 제가 가르치나 다른 사람들이 가르치나 똑같다고 제가 가르치면 멤버 함수라는 게 달라지나요? 개념이? 멤버 변수를 누가 가르치면 그 문법이 달라지나요? 아니죠. 사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런 문법 아 저도 당연히 제가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자세히 설명하겠지만 여러분들이 나중에 독학을 한다거나 그럴 때 쉽게 인터넷 검색하면 멤버 함수 쳐보면 C#의 멤버 함수란 이런 거다 살라 이러면서 인터넷에 엄청나게 많은 자료를 접하게 되면서 문법을 알게 될 거예요. 근데 난 이걸 왜 언제 선언해야 되는데 어떤 형태로 선언해야 되는데 어떻게 응용해야 되는데가 문제겠죠. 하지만 왜 만들어야 되는가에 대해서는 지금 해결된 거예요. 플레이어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움직이고 공격하고 대화하고 스킬을 사용해야 되니까 만드는 거야. 이 말 이해되셨습니까? 당연히 그러면 먼저 선행되는 이 생각들이 있어야 되는 거야. 왜 나는 아무것도 못하는 거야? 이 생각을 안 하니까 일단 세세하게 생각을 안 하니까 아무 행동도 취할 수 없는 거예요. 코딩을 할 때 이런 수준까지 생각 안 하고 그냥 플레이어가 멋졌으면 좋겠어 요 정도만 생각하면 끝나는 거죠. 뭐 그걸로 뭘 만들 수 있겠어요 우리가. 그냥 공허한 거죠. 공허한 그냥 스킬이 예뻤으면 좋겠다 막 이런 얘기하면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죠. 프로그래머는 그걸 보면서 그 얘기를 하면 스킬이 어떻게 사용돼야 되는데 어떤 자원을 소모하는데 그런 것들을 얘기를 듣고 세세한 사양을 듣고 그 사양에서 함수를 만들어내게 돼요. 행동을 해야 되니까. 그때
움직인다 이러면 여기까지는 리턴 값이라고 해요. 이렇게. 아, 앞에다 붙일까? 리턴 값. 그리고 움직인다였죠. 이름은 말했듯이 이건 함수들의 식별자예요. 아, 아까 식별자에 대해서 얘기할 때 이거 되겠어요? 안 되죠. 왜 안 되는지 이해되시나요? 아, 아까 거기에 빗대어서 설명해 줄 수 있어요. 또 봐봐. ATT는 뭐로 바뀐다고? 여기에서 이게 29였잖아요. 여기 위치 얼마야? 30. 근데 그건 알아서 해주는 거죠? 자, 여기에 그러면 이게 차지하고 있죠. 내가 이거 한 번 더 했어. 그러면 여러분들 주차장에 주차극이 하나 있어요. 거기에다가 차를 두 대 주차시킬 수 있어요? 어때 버려야 돼? 밀어버려야죠.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터지죠. 아니 어느 차든 망가져야 될 거 아니야. 네. 어느 차든 망가져야죠. 그 위 밟고 올라가? 다음 차가? 안 그러죠. 그런 짓 한 거예요. 이게. 여기에 이게 있다고 했는데 하나를 더 만든대 여기에. 어? 프로그램은 어떻게, 아까 말했듯이 exe 파일 만들어주는 걔가 어떻게 생각하겠어? 야, 차가 한 대 이미 주차돼 있는데 밀어버리겠다고? 안 돼. 현실에선 가능할 수도 있죠. 어거지로. 여기선 불가능해요. 이 세상에선 불가능합니다. 이 안의 세상에선 불가능해요. 왜 안 되는지 알겠죠? 요거 보면서 이해를 하세요. 무조건 이 개념이에요. 위치가 있고 공간이 있어. 근데 그 ATT는 간략히 아까 말했듯이 몇 번지에 있다가 돼버리는 거야. 그런데 어떻게 되는 거야? 똑같은 번지에 똑같은 거. 그런데 함수는 함수라고 다르겠어? 함수라고? 이런 거. 얘랑 얘랑 이름 겹치죠? 네. 그러면 안 됩니다. 그리고 물론 ATT를 만들고 싶어 하는 것도 아니니까요. 무브라고 이렇게 만들게요. 왜? 움직인다. 여기에서 요게 리턴 값이라고 하는 거고 추후에 다시 자세히 설명할 거예요. 요건 뭐야? 모든 건 다 이름이 있어야죠. 왜? 함수든 뭐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공짜는 없어요. 여기 어딘가에 존재할 거야. 얘는 내가 치게 되면 그러면 얘도 어떤 이름으로 바뀌겠죠 결국. 그리고 요건 여기까지가 이름이고 여기까지를 이제 인자 값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는 함수의 시작, 함수의 끝이라고 해요. 이런데 void fight 뭐 이런 식으로 여기까지 가장 기본적인 함수예요. 이건 뭐냐면 인자값 하나도 없고 return이라는 걸 아무것도 안 하고 return이라는 걸 아무것도 안 하고 안에 아무런 내용도 없는. 그런데 문제는 뭐야? 이런 함수라도 왜 선언해야 되는지를 가르쳐주고 싶은 거야. 나는 왜 선언해야 되는가 얘를. 이해되셨습니까? 왜 선언해야 되는지만 함수가 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저는 지금 말하고자 하는 게 내가 게임을 만듦에 있어서 함수가 뭐 리턴 값을 어떻게 설정할 수 있고 인자 값이라는 건 뭐죠? 어? 함수의 시작과 끝은 어떻게 처리되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선언 자체를 왜 하느냐. 아까 클래스 할 때처럼 클래스 안에다가 이런 걸 만듦으로 해서 어떤 개념을 완성해 나가는 게 객체지향의 가장 기본이라는 걸 설명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야 이 개념이 머릿속에 있어야 하나씩 뭐야 진짜로 만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진짜로 하나하나 세세한 설정을 알아가야 되고 좀 더 새로운 걸 알아가야 되고. 자, 대화한다. TALK인가? 네, 포크겠죠. 그리고
뭐 스킬 유지가 되겠죠? 이렇게 스킬 사용한다, 싸운다 이런 걸 요런 꼴로 선언할 수 있어요. 마찬가지로 지금은 기호로 파악하는 느낌이겠네요. 기호, 기호 느낌. 그런데 요런 식으로 선언하면 내가 이 안에 내용을 채우는 거예요. 또다시. 그래서 플레이어가 이제 이걸 다 완성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야? 때릴 수 있게 되고 움직일 수 있게 되고 싸울 수 있게 되고 말을 할 수 있게 된다가 객체지향인 거예요. 네. 개념은 어렵지 않죠? 일단은 따라치면 되니까. 클래스. 아, 플레이어가 있어, 내 게임에. 플레이어는 공격력을 가졌어. 플레이어는 HP를 가졌어. 이런 거야. 그런데, 아, 플레이어는 움직일 수 있어. 플레이어는 싸울 수 있어. 플레이어는 스킬을 쓸 수 있어. 플레이어는 말을 걸 수 있어. 말을 할 수 있든 걸 수 있든 뭐든. 이럴 수 있어를 이렇게 만들게 되면서 클래스의 설계를 마치게 돼요. 이 말 이해되셨나요? 다 플레이어가 할 수 있는 모든 걸 이 안에다가 어떻게 해놓으면 돼? 총 왕라 해놓으면 돼요.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네. 자, 멤버 함수 왜 선언해야 되는지 이해 안 가시는 분 있나요? 그럼 이제 진짜 실사용에 대해서 알아보고 오늘은 이렇게 되고 아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멤버 함수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아이고 정확히 말하면 멤버 함수 왜 선언해야 되냐죠. 멤버 변수 왜 선언해야 되고 정리할게요. 시작은 이거예요. 프로젝트 만들어야죠. 네. 주인공이 있다. 클래스 만들어야죠. 다음 뭐야? 주인공이 공격력이 있다. 멤버 변수 만들어야죠. 주인공이 공격력으로 때린다. 행동이죠. 멤버 함수 만드는 거. 이거에 뭐겠어? 게임 만든다는 건? 무한반복. 만들다 보니 몬스터도 만들어야 되네. 몬스터는 뭐 할 수 있지? 멤버 변수, 멤버 함수. 무기는 뭘 할 수 있지? 뭐 멤버 변수, 멤버 함수. 의외로 쉬워요. 이거 반복하는 거예요. 뭐 해야 되는지 모를 수가 없어. 이 개념에 대해서 알고 있다면. 다음 지역 변수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지역 변수. 06점 아 공유점이 아니죠. 로컬 VA 이렇게 자 프로그램이 여기서 아 그러면 얘는 맨 처음에 만들어져 있죠. 클래스 말했듯이 C샵은 제가 뭐라고요? 고지식한 객체지향 언어 라고 했어요. 고지식한 객체지향 언어는 클래스밖에 모르는 바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프로그램의 시작 있죠. 시작조차도 어디에 묶어놔야 되는 거야? 클래스 안에 시작조차도 아니 프로그램의 시작조차도 말 그대로 그냥 어떤 개념을 만들어내는 거야? 얘 개념이죠.
어떤 개념인 거야, 이 클래스는? 프로그램을 시작한다는 개념인 거예요, 얘가. 그리고 그 안에, 이거 보니까 뭐야? 함수라는 건 알겠죠? 좀 더 자세히 설명해야겠지만, 시작용 함수가 있는 것이고, 그리고 나서 뭐야? 그 안에서, 코드를 침으로 해서 어떤 프로그램을 완성시키게 되는 거겠죠. 자, 이때 아, 나 왜 갑자기 네, 이건 실수했고요. F10으로 이렇게 보게 되면 보이시나요? 네, 들어가죠. 제가 위에다가 이런 거 만들 수 있지 않겠어요? 이제 실제로 사용해봐야 되니까 사용에 대해서 막 안 되는 것도 왜 안 되는가 이런 거 int att int hp 뭐 이런 게 있다고 쳐볼게요 int att 이러고 아 뭐라고 해야 되지 fight 이러고 아 뭐야 이거 아니, 안 해요 죄송 야, 뭐 알려준 적 없잖아 리턴값 그냥 요 안에다가 요런 코드를 내용을 또 쳐볼게요 플레이어가 싸운다 얘 뭔지 알죠? 글자 띄워주는 애네? 그럼 플레이어가 무슨 기능을 가졌다고 표현하려고 하는 거야? 싸운다 자 이제 써봅시다 얘를 여기 보이세요? 이걸 이제 객체화라고 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작업이에요 자 클래스를 제가 뭐라고 했죠? 클래스 제가 설계도라고 했죠, 설계도. 여러분들, 설계도가 달릴 수 있나요? 설계도가 때릴 수 있어요? 자동차 설계도가 500km로, 뭐 시속 500km로 달려? 설계도는 설계도일 뿐이에요. 이 말 무슨 뜻인지 개념 이해되시죠? 내가 이걸 만들었다고 해서 플레이어가 뭘 가지고 있어 뭘 행동할 수 있어를 정의한 거지 이건 절대 만든 게 아니에요 게임에서 쓰기 위해서 만들었다는 개념보다는 게임에서 쓰기 위해서 설계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까지의 코드는 이제 좀 개념이 약간 다르죠 여기까지 설계했다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 말 이해되십니까? 그러면 설계한 거랑 이 설계도대로 만드는 코드가 따로 있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아 뭐야? 이거 왜 몬스터라고 했지? 뭔가 자동으로 쳐져. 이게 뭐냐? 요약하자면 플레이어의 설계도대로 이 플레이어를 만드는데 그 이름을 new player라고 해라 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이 말 이해되셨습니까? 이제야 플레이어가 하나 만들어진 거야. 요 개념. 왜 이런 식으로 설계도 개념으로 갔을까? 플레이어 하나 만들면 그거 하나 생기는 거 아니야? 안 되지. 플레이어가 두 명이 될 수도 있고, 세 명이 될 수도 있고, 몬스터를 다섯 마리 만들 수도 있고, 여섯 마리 만들 수도 있잖아. 이런 식으로. 한 명은 마법사, 한 명은 전사. 이렇게 만들고 싶어, 난. 그러면,
그거 각각 따로 만들어요. 어차피 똑같다고 치면 내용이. 즉 하나의 설계도를 가지고 얘네들을 양산해서 쓸수 있게 되어 있어요. 철검을 플레이어가 3명이서 가져야 된다고. 클래스를 철검일, 철검이, 철검삼을 만들어서 각자 나눠주나요? 그냥 철검이라는 설계도를 설계하고 그 개념을 만들어내면 되는 거예요. 여러 자루를 만들어낸다는 개념인 거예요. 철검이라는 설계도, 거푸집 뭐 그런 느낌? 만들어내고. 그리고 그게 이게 쓴다는 개념인 거예요. 그런데 이건 좀 다르죠. 뭐가 다르냐면, 자, 멤버 변수라고 했죠, 얘. 멤버 변수란 이름에서도 알겠지만 클래스 내부에 있다고 해서 멤버 변수예요. 요 안에 있다고 해서 멤버 변수야. 그런데 이건 클래스 안에 있는 건가요? 아니죠. 아, 얘도 변수인데. 좀더 쉽게 가보죠. 이건 그냥 개념을 설명하기 위한 거였으니까, 객체화라고 하는 작업은. 얘는 클래스 안에 있나요? 함수라고 했는데, 함수 안에 있죠. 함수 안에 있는 녀석들을 지역 변수라고 합니다. 이렇게 쓸 수도 있어요. 자, 먼저 뭐야? 0 넣었다가 그 다음에 뭐 10, 50 넣으라는 거죠? F10 누르면 되겠죠? 0. 아, 대보면 값도 나와요. 안에 뭐 들어있는지. 한번더 내리면, 아, 내려가야겠구나. 자, 다시 확인. 50. 되면 돼요, 그냥. 변수명에. 자. 자, 클래스 안에 있으면 그러면 간단하네요. 규칙. 있으면, 뭐야? 멤버, 변수. 함수 안에 있으면, 지역 변수. 둘이 특징이 다르다는 거죠. 특징이 다른데, 문법적으로 보면 비슷해요. 내부에서만 일단 첫 번째 규칙. 아니, 멤버 변수든 뭐야? 아니다. 지역 변수만 설명합시다. 지역 변수 규칙이라고 할게요. 멤버 변수 규칙 아니야. 내부에서만 사용하는. 그럼 간단히 보여드릴 수 있어요. 나 만들었어. 자, 이거 함수죠? 함수 안에 있으니까 얘 무슨 변수야? 지역 변수죠. 함수 안에 있으니까. 그러면 이게 여기서 쓸수 있을까요? 선언할 필요가 없죠. 못 쓰죠. 자, 영역이 어디까지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인 거예요. 이 바깥에선 쓸수 있어 없어? 없어요. 가장 큰 규칙입니다. 그럼 얘는 메모리화라는 건 나중에 다음 주 이제 수업에 진행할 건데 좀더 내용이 있겠죠. 하지만 어찌 됐건 얘는 여기서 만들어져요. 지역 변수 선언되는 순간 메모리화되고. 그리고 뭐야? 끝나면 사라지는 애들이에요. 일회용이네요. 얘기를 하자면. 그 대신 당연히 여기 끝나기 전까지는 얘가 유지되는 녀석입니다. 이런 걸 지역 변수라고 해요. 어떻게 담아놓느냐는. 규칙 2가 있나? 지역 변수만의 규칙?
아니 이것만 일단은 해놓읍시다. 나중에 규칙이 생각나면. 이건 절대적인 규칙이죠. 요 안에서만 쓸 수 있다. 그럴 일이 되게 많아요. 멤버 변수로는 놓기 그렇고 잠깐 값 받아가지고 뭔가만 계산하고 쓰고 나서 뭐하고 싶으네. 버리고 싶으네. 그런 애들이 있습니다. 그걸 지역 변수라고 한다. 자, 다음. 여기까지. 지역 변수 이해되셨나요? 이런 변수도 존재한다. 멤버 변수만 존재하는 게 아니라는 얘기죠. 결국. 함수 안에 있으면 지역 변수다. 자, 그럼 지역 변수를 끝내도록 할게요. 0, 7점, access라고 할게요. 아, 클래스 access. 자, 이 안에, 여기에 또 다시 또 플레이어. 우리의 친구 플레이어. int att, int hp, int fight, 그리고 안에다가 콘솔, 콘솔이라는, 콘솔 화이트 라인이라는 뭐 이런 기호, 요 안에다가 뭔가를 넣어주면 글자가 화면에 튀어나오는, 싸운다. 아, 이거 int는 하면 안 되지. 네, 죄송. 자, 요런 식으로 접근 제한 지정자라는 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아까 뭐라고 했어요? 얘 쓰고 싶어. 여기까지는 뭐다? 설계도다. 설계도만으로는 안 된다. 제품을 만들어보자. 난 플레이어를 쓰고 싶다. New player 이런 식으로요. 난 쓰고 싶어. 그러므로 선언해야 돼. 이 뒤에 이 내용도 좀 더 설명할, 이것도 좀 더 설명할 게 있는데 좀 더 설명할 게 있어요. 하지만 일단은 요 기호를 쓰면 얘가 만들어졌다까지만 개념을 잡읍시다. 이해됐죠? 그러면 만들어진 객체에 이런 기능이 있다는 거잖아. 얘는 공격력도 있고 HP도 있고 파이트도 있다는 거잖아요. 이 개념을 사용하려면이죠. 사용해야 되잖아. 싸워야 되잖아요. 싸우고 공격력을 뭐 어떻게 바꾸고 그래야 되잖아요. 객체의 이름 다음 점을 사용해서 점을 사용합니다. 무슨 얘기냐? 이런 거예요. 얘가 만들어졌죠. 플레이어죠. 얘는 플레이어 점 ATT 플레이어 점 파이트 이렇게 되는데 자 우리가 만든 내용들은 여, 볼게요. 이것도 ID에 굉장히 강력한 기능이죠. 내부에 있는 쓸 수 있는 기능들을 어떻게 돼? 보여주네요. 근데 우리가 만든 게 보여요? 하나도 안 보이죠. 왜 그러느냐? 객체 지향에 캡슐라를 나타내죠. 은닉화라고 표현하는데 대표하는 문법이 있어요. 그게 접근 제한 지정자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클래스 안에 있는 모든 걸 왜 공개해야 되느냐. 필요한 것만 공개하는 게 효율적이다라는 걸 표현하는 거예요. 그 개념. 어? 다 공개한 게 편하지 않나요? ATT 내 맘대로 쓸 수 있는 게 좋지 않나요? 남이 맘대로 고치면 버그가 터질 위험이 크기 때문이에요. 내가 이 HP를 자 만약에 제 말대로라면 요거 요런 HP나 이런 건 클래스 내부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개념이 되는 거거든요. 외부 여기는 아 내부 외부 개념부터 자 여기가 클래스의 내부입니다. 뭐야? 여기네요 이거. 이거죠? 클래스의 내부예요 여기가. 이건 뭐예요? 클래스의 끝. 네. 여기서부터가 뭐야? 외부야. 자 그럼 난 이 클래스를 만들었죠. 안 나오는 이유는 뭐다? 접근 제한 지정자라는 문법을 설정하지 않아서 사용하지 않아서죠. 무슨 일이 발생한 거야? 외부에 공개하지 않기로 한 거예요.
했다라는 개념이 되는 거죠. 공격력을 외부에 공개하지 않는다. HP를 외부에 공개하지 않는다. 파이트를 공개하지 않는다. 퍼블릭. 일단은 다 설명할게요. 프로텍티드. 뭐 방어력도 있다고 칩시다. 이 세 가지 접근 제한 지정자가 있어요. 그 중에서 퍼블릭 공공회죠. 단어의 뜻을 알면 뭐야? 얘가 뭘 의미하는지 대략 알 수 있어요. 퍼블릭은 뭐겠어요? 공개. 아, 그러죠. 공개. 이건 추후에 상속이라는 개념을 배우면 알게 되는데 자식에게만 공개해요. 이건 내부에만 공개가 됩니다. 이 말 이해되셨나요? 자, 아, 외부에도 공개. 말로 표현하면 이거죠. 이거 어차피 드릴 건데, 네. 그렇게 열심히, 아, 필기는 좋은 거야, 근데. 자, 보세요. ATT는 퍼블릭이죠. 네, 드디어 생겼네요. 그리고 여기에다가, 이거. 아, 얘도 설명해야겠네요, 다음 주에. 이거, 모르는 게 말했잖아요. 얜 뭐야? 대입 연산자라고 하는데, 이미 예습하신 분도 있는데, 연산자라고 하는데. 어찌됐건, 지금 이 과정의 핵심은 기본을 지켜서, 뭐야, 기본에 대해서, 하나하나, 자기 마음에 의구심이 없게, 그냥 되는 거다라는 게, 아, 그냥 되는 건 아무것도 없다라는 개념이 마음속에 잡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마음속에. 그냥 되는 게 어딨어요. 그냥 정수가 들어가 있어. 이런 게 어딨어요. 세상에. 그런 거 없어요. 네. 그런 꿈나라 같은 얘기, 자동화된 그런 게 없어요. 사실 다 자동이 아니고, 어느 정도 자동이긴 하지만 내부의 내용을 자기도 어느 정도 알아야 된다는 거야. 자, 얘 왜 이제 대입할 수 있는지 알겠죠? 문제는 이 클래스를 남아 쓸까? 다른 사람도 쓸 수 있을 가능성이 있죠. 이래놨어. 뭐가 된 거야? 아, HP를 할 걸. HP로 바꿀게요. 이렇게. HP가 좀 더 와닿겠네요. 그럼 HP만 공개한 거죠. 일단 HP가 이렇게 했어. 뭐 한 거야 이거? 죽었어. 플레이어가 죽었어. 자, 근데 나만 죽일 수 있어? 외부에 공개했으니까 누구든 죽일 수 있죠. 갑자기 버그가 터질 수도 있다는 거네. 문제는 뭐야? 내가 치지 않은 코드예요. 캡슐화는 중요해요. 상대가 쓸 때 이런 말이 있어요. 클래스를 설계할 때요. 잘못 쓰기도 뭐라고? 힘들게 만들어놔라. 네가 아무리 내 클래스를 어떻게 이용한다고 해도 내 클래스는 계속 잘 동작할 거야. 라는 식으로 만들어 놓는 게 좋아요. 네. 그런데 심플하게 퍼블릭과 프라이빗은 알겠죠. 싸움을 걸게 하고 싶어. 예. 함수도 뭐야? 이 문법에 적용된다는 거예요. 맨 앞에 붙여주면 맨 앞에 붙여준다는 거라는 걸 알겠죠? 함수라고 해서 갑자기 이런데 붙이지 않아요. 아니 이상 없을 수도 있는데 일반적으로 맨 앞에 붙입니다. 이렇게 바로 에러 나죠? 네, 이렇게. 그러면 이거 뭐야? 딱 봐도 공개가 됐으니까 파이트를 쓸 수 있겠네요. 그러면 화면에 무슨 글자가 나와야 돼? 화면에 이런 글자가 나와줘야죠. 네. 여기까지가 일단 접근 제한 지정자. 당연히 이거 엄청나게 응용해야 돼요. 클래스를 수백 개 만들면서 다 똑같은 접근 제한 지정자만 쓸까요? 아직 시작도 안 한 거야, 그러니까. 응용에 대해서 이제 점점 배워나가야 됩니다. 이렇게. 자, 여기까지 해서 접근 제한 지정자까지 알아봤습니다.